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초보자들을 위해서 악기를 첫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색소폰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기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굉장히 쉽지만 한번 다시 그 운지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완전 초보이신 분들 악기 이렇게까지 메고서 세팅을 하셨다면 자, 먼저 가운데 여기 동그라미가 4개가 있습니다. 이 중에 이 조그만한 거 빼고 도 이렇게 하나만 누르는 게 도입니다. 위에 도, 도, 시인데요. 요거 작은 거를 누르면 안 되고 요 위에 거를 누르셔야 됩니다. 도, 시, 라, 솔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시면 됩니다. 다시 도, 시, 라, 솔 이때 뒤에 엄지손은 여기 동그란 데에다가 딱 엄지를 대주셔야지 됩니다. 다시 도시라솔 이렇게 운지를 해주고 입 모양은 오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입에다가 쏙 넣고 이렇게 소리가 잘 났다면 요 솔까지 잡고 1, 2, 3, 3개 잡고 밑에 오른손으로 여기 엄지손가락 있죠?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뒤에 엄지거리에다가 손가락을 대준 다음에 밑에 파 여기 밑에 또 흰색이 있어요. 파 미 레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요 아래 거 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솔, 파, 비, 레, 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위에 도부터 해볼게요. 위에 높은 도부터 도, 시, 라, 솔, 파, 미, 레, 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지 누르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배워봤습니다. 자,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거는 사실 이것만 정확하게 운지를 알고 있다면 1옥타브와 2옥타브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지금 배운 게 1옥타브입니다. 1옥타브라는 말이 뭐지? 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1층, 1층의 도레미파 솔라시도 2층의 도레미파 솔라시도, 3층의 도레미파 파샵까지만 색소폰은 운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1층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우리는 배운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안 까먹게 잘 외우시고 소리도 곱게 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고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운지법 악보집이라고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셔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많은 연락 주셔서 구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